고추는 과연 치코리타로 소금 구이를 먹을 수 있을까? 염통구이. 염통. 아, 감사합니다. 염통. 아, 그냥 단도를 들면 안 돼. 단도는 어? 어? 어 임마 어? 응? 어? 응? 정밀 대모였구만. 그건 몰랐네. 제비. 아, 이거 키보드 어떻게 안 되나? 아, 이거 물로 씻어도 되나? 댄사 신경 탈출구. 물티슈로 처리가 안 되네요. 물에다가 좀 씻어야 될 것 같긴 한데. 자. 내장에 해당하는 심장 생긴 것입니다. 저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대. 왜 이거밖에 안 나오지 근데? 엘리트 잡고 불 보고 엘리트 한 더 잡고. 잔상. 내 다음 약해 빠진 시코리타. 냉독. 간레블린 갓이 나와버렸다.
의심은 진짜 좀 아니잖아. 타격보다 구린 카드가 있다? 그건 제 잔상인데만. 수학몽 능지 이탈 출구. 항봉 탈출구. 아스트롤라비밖에 없네. 3출구 덱. 삼출구 능지 처참덱. 일단 상점 가서 재거나 좀 하자. 아니면은 물음표만 쭉 갈까? 아니야, 상점 가고 엘리트도 하나 보고 그렇게 하자. 그러고 보니 염주도 있네. 어휴, 역겨워. 그게 뭐야? 트하. 찰싹 나오는 유물이 있었네. 근데 탈출구 능지로 가면은 달팽이가 이동하겠는데. 도둑놈 시키. 다 꺼.
다걸 무력화 불쾌해 있으니까 널 만나네. 물론 실제로는 서운하겠지만. 프리즘 집으면 저거 나온다. 포커 플레이어 카드 나온다. 내가 방제를 아직 안 바꿨구나. 아닌데, 바꿨는데. 아, 뭐야. 내가 꼈어. 반사 신경. 걔도 있으면 반사 신경 놓고 돌리면 되는데. 미리 집어넣을까? 아이 미리 집어넣는 것도 좀 그런데. 아이 근데 불도 남으니까 미리 집어넣을까? 걔도 긋고. 서순했다. 그럼 이제 잔상 때문에 저거 양초로 태우는 게 이득이네. 뭔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지만 실제로 이득이 발생을 하네. 사출구. 프리타미 두 번씩 써줘야 되는데 이게 살팽이. 걔도 나오면 그때부턴 좀 할만하겠다. 근데 아직 한참 남았어. 아직은 덱 너무 약하고. 이게 좀더 나와야 되는데.
결국에 반사신경 못 버리면 이게 이득이 나는 것도 아니라서. 크리탐을 빨리빨리 돌리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고. 이렇게 흐릿함이 끊기면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. 아무리 봐도 이 덱 달팽이한테 의던하고 고래 볼덱이네. 이래도 능지 서참이 아닙니까? 능지가 해냈다. 아드! 악몽 탈출구밖에 없다. 이젠 정말 악탈 뿐이야. 아이 달팽이씨. 악몽 탈출구 달팽이 고래. 이거 달팽이 절대 못 잡는 덱이잖아. 왜 메가크릿은 능지처참을 만들고 달팽이를 만들었는가? 왜냐고 이 자식들아. 왜 자식들아. 이럴 거면 능지 서참 없애자. 삭제하자. 능지야 달팽이야 빨리 선택해. 제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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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거. 와. 아 근데 이거 제거해도 달팽이 못 잡잖아. 감사합니다. 이거 못 잡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냥 함 주는 거예요. 달팽이 어떻게 해도 못 잡는데. 아 달팽이 잡는 방법 하나 있긴 있다. 촉매 잡고 악속하면 됨. 단 하나의 솔루션.
전략가 고개가 나올까? 압도라도 집었어야네. 답은 악몽 탈출구 밖에 없다. 이거 말고 답이 없다. 아, 흐릿한 빠졌어. 아, 흐릿한 빠졌어. 이건 잘못 돌렸다. 사일런트 대탈출쇼. 곧 핑핑 당할 대기입니다. 하하. 트하. 발돌림 있으면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도. 아, 흐릿한 빠졌다. 숟가락 살인마. 아, 언제 잡냐 이거. 아, 그래도 프레스 하나 있긴 있네. 디리아에 없는 건 아니구나. 편지 클라리스야 대박인데. 아, 키보드 빨리 어떻게 해야겠는데 이거. 입력도 잘 안 먹고. 답은 프리즘 잔상이다. 야, 이걸 악몽이랑 같이 주네. 그래도 발놀림이겠지? 악악 무한 밸류 각인데. 근데 이 덱으로 심장 간다고 꼭 갚아야 될까? 그냥 여기서 명예로운 죽음 하는 것도. 아니지. 뭔 소리야. 아, 렐린 가서다. 심장은 깰 법도 한데 달팽이는
답이 없다. 도저히 답이 없다. 확실히 이제 발돌림 붙어가지고 방어도 잘 오르는데 딜 나오고 방어도 넘사벽인데 달팽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잡지 않냐. 이게 게임이냐? 강화라도 누르고 달팽이라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? 여기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? 그깟 심장 포기하고 지금은 심장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달팽이에 도전하는 건데. 달팽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달팽이 달팽이 이 길로 가서 달팽이를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. 단 하나의 기능성 총매를 짓고 악촉을 한다. 아이 심장을 못 가요. 달팽이 명예로운 죽음이구만. 악 심장 때문에 윽윽 심장 비료를 모다 죽음을 못 잡았다고 핑계라도 댑시다. 아아아아 그것이 좋은 것 같군요. 아유 뭐가 이래 날라다니냐. 부상 투쟁 들어온다. 역겹구만. 악촉 킹능성 남아있다. 내 닭꺽 돌려줘요. 달팽이 죽밥 되게 내가 심장만 아니었어도 너 정도 껍데기에 숨어사는 물론 큰 모습은 좋은 단백질원이었을 텐데 심장한테 고마운 줄 알았어. 너 심장한테 고마운 줄 알아라 달팽이 새. 심장만 아니었어도. 아 심장만 아니었어도 저까지 달팽이 소주 곁들여서 한잔 딱 하는거죠. 야야야야
하트하. 이거 발 돌릴 때면 버틸란다. 근데 아무리 봐도 체력이 너무 없어. 아닌가? 발 돌림에다가 무한탈출구 하면은 아 몰라. 에 걱정할 거 뭐 있냐. 좀 있으면 알게 될 건데. 하찮은 사일런트의 운명을 알게 될 텐데. 대걸레 죄 기생충 넣지 말고 내 손으로 기라 이마. 그래 기생충 그딴 거 넣지 말고 야 총배 하나 줘봐라. 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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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능? 가능? 성공한 도네이션이었다. 대걸레 수고했어. 제가 스파게티밖에 없다는 걸 미처 몰라네요. 스파게티가 딱 아, 이걸 지네. 어차피 핸드가 안 잡힌다는 걸 알았으면은 좀 천천히 가야겠다. 하이. 어차피 안 잡힌다는 걸 알았으면은 여기서 견전까지 쓰고 무력화 잡고 가고. 아, 독가루 써야지. 여기서 폭주불쾌 이렇게 들어갔어야 했나? 아예 맹독도 못 걸었네. 모자란데? 한참 모자란데? 총매가 강화가 안 돼 있어서 악촉도 약하네. 폭주 가져와서 악촉, 폭촉을 해야 되나?
폭소까지 하면은 딜은 나올 것 같긴 한데, 근데 폭소카나 신경도까지 오면 큰 차이 없는 거 아니야? 아, 달팽이 이거 컷 되지. 아씨. 아니, 왜 초커는 컷안 되는데 달팽이는 컷 되냐? 아이, 개똥개. 일관성이 없네. 근데 여기서 맹독을 안 쓰면 총매도 못 떴는데. 해접시. 악몽을 잡고 가는 게 맞지. 아, 심한데. 연타 왜안 뜨냐? 야, 뭐야 이게? 아니, 덱 보블 카드 열대. 아니, 이런 젠장, 뭐 이런 게임이 다 있어. 이런 씨. 야, 이게, 아니, 이게 좀. 조작 게임 수준. 뭐야, 저거 왜 이렇게 세? 이 약화가 안 걸렸구나. 아, 뭔 소리예요? 왜 저딴 걸, 왜 저딴 걸 응원해? 아, 잘못 써서 하나. 아하, 아악. 서순 개반대.
이게 살아도 산 건가 싶은데. 잔상 써야 되고 빨리 악몽 찾아야 되지. 왜 이렇게 힘들까? 아, 불쾌 쓰지 말걸. 아무튼 악몽 탈출구 만들어 가면 이기는데. 35일. 능지는 안 될 것 같고. 하, 이게 안 된다고? 이게 아니. 어떻게 이 간발의 차로. 잠깐만, 어떻게 안 되나? 이것도 첫 회 더 돌려야 되나? 아니면 공포 포션 먼저 쓰면 되나? 하,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? 됐다고. 이제 불쾌 걸고 괜전 쓰지 말고 괜전은 2패 넘어갈 때 능지는 써야 돼. 딜 안 나와서. 뭔가 핸드 똑같은 카드만 보이는 것 같다면 기분 탓입니다. 제시장 너무 많이 해서 저것도 끊긴다. 사운드도 끊긴다. 얼마나 졸렬하게 게임했으면. 아, 이거 괜전 써야 되나? 드로우가 좀 모자라게 한다. 결국 걔도 반사신경. 얘네들이 잘 잡혀야 되는데. 제대로 될 리가 없어. 완방을 한다는 코스트가 남으면 이길 수밖에 없죠.
진짜 능지 소창 당하고 있네. 불쌍하네 보세요. 그러게 까불지 말았어 이제. 그냥 지지치고 나가는 게 깨어난 저에게 가장 이로운 길이다. 저거 공허 들어오면 또 한 턴 쉬어야 돼서 프리탄 스택 많이 쌓아놔야 되는데. 공허가 들어오면은 궤도를 못해. 이게 이길 수 있을까? 심장을 애초에 창방이나 깰 수 있을까? 악탈 해봐야 다음 턴부터고. 포션이나 잔뜩 써놔야겠네. 민포 하나만 나와도 덱 파워 엄청 올라가는 덱이긴 한데, 심장은 민포 하나로 한다 쳐도 창방은 뭐 어떻게 되지? 총매 강화해놔야 딜 나오겠죠? 아 그러고 보니 나 총매 있었네. 민포가 없다. 학은 좀 학. 일단 들어오셔야 써야 될 거고. 아 영액도 좋네. 그럼 이제 제거 하나 하고 넘어갈까? 제거하고 악촉이든 악탈이든 이게 빨리 해야 되는데. 아 연고는 쓰면 지워지니까 아, 용서해 주십시오. 애는 착해. 악탈하면 수비가 될 텐데. 그리고 심장은 불쾌 받고 악촉하고 그냥 좀 맞으면 돼. 아닌가? 안 될 듯. 안 되겠다. 안 되겠구나. 포션이나 살까? 아 그냥 여기서 마시면 안 되냐? 그냥 마셔. 마시라고. 마셔. 그냥 집어 먹어. 결제하라고. 그래. 바코드 먼저 찍어야지.
잔상이 없어. 탈출구를 이 정도로 찾아냈으면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심장 어떻게 잡지? 여기 창방이라 그렇지 악촉 있어요. 악촉하면 되는데 못 막아. 소비가 없어. 포션도 적당으로 나와가지고 첫 턴에 악촉 걸고 두 번째 촉매 털면은 수비가 돼야 되는데 아 약간 입술 더스 하면은 첫 턴에 불쾌가 들어가고 악몽이 들어가고 두 번째 턴에 촉매를 써야 되는데 코스트가 없기 때문에 그 턴에는 연타가 나와야 돼. 여기까지 입술 더스 하고 그 다음에 발돌림 쓰고 어떻게든 다음 턴 버티면 이김. 200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. 해시계. 고개. 여기서 고개 해시계를? 근데 고개 쓸 코스트 안 될 텐데. 그래도 써야 되나? 해시계가 세 바퀴 돌려야 되는데. 아니 제가 입술 더 쓸 때 뭐 들으셨습니까 선생님들? 저거 썼어야 했나 보다. 저거 썼어야 했네. 저거 아 이거 죽겠는데. 저거 괜찮 썼어야 했네.
미래를 바꾸어 보자. 근데 덱 26장 다 뽑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밖에 없긴 해. 잠깐만, 불쾌가 빠진다고. 야, 불쾌 잡고 가야 되는데. 이러면 이제 또 미래를 바꾸는 수밖에. 야, 뭐 그럴 수도 있지. 여기서 저거 잡혀야 되는데, 불쾌. 안 잡혀죠? 근데 이렇게 해도 다음 턴에 저 단타 막을 게 없는데. 그리고 지금 현돌이라서 3 깎아야 돼. 뭐 일단 해보자.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. 탈출구 하나 남겨놔야 되지. 탈. 여기서 돌리고. 냉독. 악몽. 촉매. 촉매까지 쓰고. 무력화는 쓸 필요 없지만 돌려놓고 불쾌 보존하고. 여기는 불쾌로 막는다고 쳐도 이게 그 다음이 문제네. 이번 턴에 막을 수가 없어. 전에 악몽을 늦게 쓰면 안 되는 게 그 다음 턴을 보면은 막을 수가 없는데. 아니면은 진짜 아까 말처럼 악몽 발돌림 해야 될 것 같은데. 진짜로? 악발해야겠네. 야, 근데 악몽이 안 잡힌다. 잡히네.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싶은 게 저 다음 공격을 못 버틸 텐데. 아씨, 뭐야 이거. 아니, 이런 이거 게임 아님. 내가 봄.
이걸로 연타 막으면서 어떻게 해보면 안 되나? 안 되겠네요, 수고. 아야야야야. 아야, 아야. 브렘선. 뭐 어떻게 해도 안 되겠네요. 싱킹. 네, 뭐 어떻게 해도 안 되지. 악탈 해볼까? 그래, 악탈 해보자. 아직 마지막 희망 악탈이 남아있잖아. 그래, 맞아. 이것만 시도해보고 안되면 땡치자고요. 이제 BGM도 잘 안나와. 이렇게 하면은, 야, 왜, 아니, 이게 안 잡혀? 이번 턴에 불쾌 쓰고 다음 턴에 악탈하면 되지. 그러면은, 요렇게. 불쾌 중첩해도 싹 다 풀립니다. 아직 악탈의 희망이 남아있다. 일단 살구 능지를 씁시다. 능지 어디 갔냐? 이런 젠장. 딜덤이야. 고동 3딜 돼서 막을 수도 없다. 아, 악탈한 게 플러스 카드가 아니구나. 이거는 영향 좀 있겠다. 근데 플러스 카드 복사할 여력이 되나? 그러면 진짜 찐막 해볼까? 찐막 플러스 탈출구 복사하기 찐막.
방어도가 생각보다 높은데. 이 정도면 플러스 카드면 비벼보지 않을까? 이기나? 이기나? 잡나? 딜이 좀 센데. 하지만 내 방어도가 더 센데. 해 치웠나? 아, 딜 손해봤다. 단타 나오면 막을 수 있는데 연타 나오면 못 막는다. 잡았네. 야, 이게 말이 되냐? 어떻게 잡았냐? 야, 야, 이걸 이기네. 이겼네. 악탈이었네. 역시 총매가 쓰레기 카드였구만. 아, 그건 몰랐네. 아이, 총매 크리트들 1패했구만. 맨날 총매 안 집는다고. 아, 총매 안 집어 하더니. 어? 망할 총매 크리트들. 역시 달팽이 잡을 때나 총매 쓰는 거였구만. 악탈이 답이어서? 근데 진짜 총매 안 집었으면은 달팽이한테 죽었지. 탈출구가 진짜 탈출구였네. 능지 처참. 그래, 능지 처참 없었어도 졌어 이거. 답은 능지 처참이다. 총매 능지 처참한테 1패. 회식에도 딱 맞게 나온 것 같아요. 마지막에 등장해서 캐리하고 왔다. 야, 진짜 오케이 깼냐? 아니, 저거 위에 52분인데 재시작을 하도 많이 해서 1시간 넘게 했을 거야. 오, 끔찍해.